안녕하세요. 옥천참기름 방학환입니다. 오늘은 고춧가루 영양과 효능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짜장면 먹으며 고춧가루 뿌려 드시는 분들, 스테이크 먹으며 김치를 찾는 분들, 절대 이 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고춧가루 때문입니다. 고추를 먹으면 뇌 속에서 베타엔도르핀이 분비되기 때문이랍니다. 이 때문에 매운 고추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고추는 적당량 드시면 위 점막을 보호한답니다. 고추에는 비타민C가 100g당 84mg으로 비타민C의 여왕이라 불리는 딸기보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C는 암과도 싸우는 강력한 전사라고 하네요. 고추는 그 비타민C의 보고입니다. 붉은 고추에는 붓고추보다 두배 정도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고, 비타민A는 무려 9배가 넘게 더 들어있다고 합니다. 고추에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매운 맛을 내는 캡사이신이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저지한다고 합니다. 또 캡사이신은 체내의 지방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고춧가루 다이어트를 한다고 합니다.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려면 고추를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빔밥, 아구찜, 제육볶음, 얼큰한 찌개나 탕, 김치볶음밥 등등 맛있는 요리 맛있게 드시기만 해도 비타민C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